안녕하십니까. 자유형학 수면 전문가 청풍 소장입니다. 요즘 코로나 때문에 많은 분들이 힘들어하고 계십니다. 연구소에 방문하시면 아무래도 더 정확하게 원인을 파악하고 해결 방법을 찾을 수가 있을 텐데, 사회적 거리두기 뭐 이런 운동, 대중교통을 이용하기도 그렇고 이동하는 거에 상당히 부담을 느끼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도움을 드릴까 생각하고 있다가요, 직접 오시지 않고도 간편하게 코골이가 개선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꿀잠 세트라고 하는 건데요, 그 내용을 설명해드리고자 하겠습니다. 꿀잠 세트는 코호흡을 개선하고 머리의 각도를 조정해서 호흡을 도와드리는 것입니다. 코골이라는 게 수면 중에 호흡이 불편한 상황을 알려주는 경보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리가 발생하는 원리를 생각해보면 뭔가 좁아지는 곳이 있기 때문에 공기가 흐르는 과정에서 진동이 발생하는 거죠. 어디가 막히느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기도 하고 소리가 커지기도 하고 소리가 줄어들기도 하고요. 어느 부분이 협착이 되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코가 막히는 현상에 의해서 나타나는 코골이가 있습니다. 이런 코골이는 코가 좀 공간이 작아지면서 생기는 건데요, 코가 막히는 현상들이 있죠. 비염 증상이나 코뼈가 휜 비중형 망곡증이 대표적인 증상들인데요. 그래서 꿀잠 세트 중에 이렇게 코로로라고 하는 제품이, 코로 숨 쉰다고 하는 의미에서 코로로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거는 코 안에 작용하는 비강 확장제입니다. 코 안에다가 넣어서 비강과 비밸브를 열어줘서 호흡을 증가시킴으로써 코골이를 줄여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MBC TV에서 코골이 보조기구로 소개된 여러 제품 중에서 1등을 먹은 아주 신기한 제품이죠. 착용하는 모습은 잠깐 보여드릴까요? 일단 이렇게 벌려서 코 안에다 딱 걸어줍니다. 그리고 이걸 잡고 코 안에다가 쏙 집어넣습니다. 이쪽도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고 손으로 딱 밀어주면 코 안에서 이렇게 보면 동그랗게 말려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말려있는 상태가 이렇게 쭉 펴지는 밸브랑 비강이 넓어져서 그래서 가슴까지 시원할 정도로 호흡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죠. 빼는 방법도 이렇게 간단하죠. 굉장히 간편하면서도 코골이 소리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비염이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수술이나 약을 먹어야 할 정도로 심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간의 비염 정도는 그냥 감수하고 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수면 중에는 이 작은 차이로도 호흡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증상들을 개선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거는 코클링이라고 하는 제품, 콧물 코막힘 재채기에 아주 효과적이죠. 상품 구성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보관 케이스고요. 이거는 소독액입니다. 이거는 소료혈이라는 이 코끝에 있는 혈자리를 자극함으로써 비염 증상, 콧물 코막힘 재채기 같은 그런 증상들을 완화 개선해주는 효과가 있는 제품입니다. 이거는 형상 기억 바이오로 만들어져 있고 이거는 오브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사용법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충분하게 벌려서 코 안에다 놓고 앞으로 살짝 이렇게 당겨주기만 하면 코 안에는 콧물로 쏙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소리혈을 공략하는 아주 효과적이고 안전한 방법이죠. 호흡만 잘 돼도 상당히 코골이 완화에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는 맞춤 베개입니다. 이 베개인데요, 이 베개는 특허가 있습니다. 경추 개선 및 코골이 개선에 효과적인 다가높이 조절식 기능성 베개입니다. 이 머리 높이에 따라서 호흡이 달라진다는 것을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신데요, 그리고 목의 긴장도가 달라집니다. 이거는 코 안쪽에 있는 부비독이라고 하는 기관이 있는데요, 이 각도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호흡이 달라지고요, 머리가 꺾이는 정도에 따라서 기도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도 호흡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힐링타임이라고 하는 이 베개의 가장 큰 장점은요, 내 스스로 조절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사용할 때 가장 편안한 위치를 찾을 수 있고 맞출 수 있는 게 바로 이 힐링타임 베개죠. 그래서 코를 열고 기도를 열고 부비동의 각도를 제대로 맞춰주면 웬만한 코골이는 상당히 개선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꿀잠 세트를 가지고도 개선되는 게 좀 부족한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아이오가드라고 하는 맞춤형 의료기기를 해야 될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 있잖아요.
이 소리는 혀가 넘어간 소리거든요. 혀가 뒤로 처져서 기도를 막는 것을 잡아주는 그런 기구가 되겠는데요. 그거는 어쩔 수 없이 저희 연구소에 방문하셔서 맞춤 제작을 하셔야 되는 점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는 이렇게 단계별로 아주 단순한 코골이부터 목골이, 수면무까지 증상과 원인에 맞춰서 제품을 적용하기 때문에 일단은 본인의 상태가 어떤지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방문을 하시는 게 제일 좋지만 지금 상황이 그러니 일단은 쉽게 적용해 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 보시는 거죠. 실제로 저희 연구소에서 오시는 분들도 보면 아주 심한 무흡증 환자가 아니면은 코하고 베개를 이용해서도 개선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뭔가 개선이 필요한데 어디 가지도 못한다 그러면은 가장 쉽고 간편하게 집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방법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겠죠. 이렇게 코를 열고 경추를 열고 부비동의 각도를 조정해서 호흡을 개선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꿀잠 체트 편안하게 잘 수 있다면 굳이 복잡하고 힘든 수술이나 양압기나 또는 맞춤형 의료기기를 하지 않아도 되겠죠. 하지만 경험해보지 않고 시도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시도해보시고 그래도 부족하다면 더 정확한 원인을 찾기 위해서 방문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좀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전화로 문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고맙습니다.